카라와 소속사 측이 일본 활동 재개에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모쪼록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. 각양각색의 다양한 매력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KBS 새 월화 드라마 강력반의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만난 주인공들을 같이 만나보시죠. 지난 25일이었습니다. 수많은 취재진이 모인 이후 바로 KBS 새 드라마 강력반 주역들이 포스터 촬영을 위해 나타났기 때문이죠. 자, 극 중에서 강력반 형사 역을 맡은 배우들 제목이 참 잘 어울려요. 한편 주로 사극에서 여련을 펼쳤던 송일국 씨는요, 이번 드라마에서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고 하거든요. 열렬 행사답게 정복보단 이렇게 평소 입던 대로 포스터 촬영 때 결혼해서 오랜만에 봐요. 2009년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북측 첩보요원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김승우. 미친 존재감으로 불린 만큼 어디서든지 활약이 대단했죠. 넌 바로 죽는다. 너무 같이 하고 싶었어. 정말로. 이거 그냥 뭐 방송에서 빈말한 게 아니라 정말 김승우 씨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. 저는 저기 김승우 선생님 때문에 이 드라마를 선택했다. 와, 그래요? 네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워낙에 예의 바른 친구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송일국 씨가 보는 눈이 좀 있으시죠? 4년 만에 안방 입장을 서는 송지효 씨인데요. 이번 드라마를 위해서 헤어스타일까지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. 김민주라는 인턴 기자 역을 맡았어요. 근데 민주는 좀 나이가 어리고요. 저는 좀 나이가 많죠. 자, 그런데 경찰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매력적인 남자 배우가 많은 팀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송일국 씨와 김승우 씨 중에 누구를 최고의 남자로 꼽았을까요? 예민한 질문이죠? 예민하죠. 3의 인물이 저 좋습니다. 반반 섞여야 좋죠. 빠져나가네. 섞거나 피하거나. 그렇죠.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배우들의 총출동으로 그 활약이 더욱더 기대되는 드라마 강력반. 오는 2월 말에 드림아이 후속으로 방영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한 대로 그 완성된 작품이 나오면 뭐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 50%는 반수이겠습니다. 방영점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강력반 정말 기대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드라마 강력반은 이렇게 혼란 속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당찬 드라마가 탄생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뭐 중량감이 느껴지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KBS의 월화드라마, 그 월화드라마의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 카라 문제인데, 이 카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?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. 카라가 어젯밤에 일본